광산교회 1년에 한 번씩 오는 목사입니다. 예. 이렇게 와서 광산교회 여러 성도님들 뵈니까 다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작년하고 완전히 딴판이요. 표정들이 아주 환하시고요. 빛이 나네요. 조금 있으면 명년이나 한 2, 3년 되면 전구 필요 없겠어요? 여러분 얼굴 빛 때문에. 윤 목사님께서 어디 교육 가신다고 당신 와서 강단에 와가지고 은혜 좀 많이 받고 가시오. 그래서 왔어요. 여기 한 번씩 와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 만나면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생각하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아 좋은 교회 광산교회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힘이 되어요. 여러분 옛날에 해남 읍교회 아시죠? 돌아가 천국 가신 이준목 목사님 그분 해남 읍교회에 계시다가 한신대학교 총장으로 모셔가려고 하니까 저 해남 군민들이 데모를 했잖아요. 이런 인물을 서울로 데려가 보면 우리 해남이 손해라고. 제가 그 교회를 거기 가서 그 전에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 해남에 뭔 궁중에 내는 떡을 해가지고 뭐 해줬는데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 열심히 살고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고 한 것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요. 이게 지상에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그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1년 동안 승리할까, 복을 받고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 네 문장으로 성경을 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네 인격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사탄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네 문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잘 되게 하려고. 근데 사탄은 이것을 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로 손상을 입히려고 해요. 사람은 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타락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알버트 윌터스라고 하는 분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악을 필수 조건으로 계획하시지도 않고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악이나 어떤 타락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믿어야 할 것은 사탄은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손상은 입혀도 대항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사탄은 뭐 어떤 존재냐 그러면 머리가 깨진 적이요. 그것은 머리가 깨져서 이미 패배한 적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안 속아야 할 것은
그 사탄이 자기가 굉장한 존재처럼 위세를 부리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말하자면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 말하자면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속으면 말하자면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고 너무 말하자면 사탄을 무시하지 말고 경계하되 기도와 말씀으로 경계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분. 교회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교회거든요. 이거 최초 교회 몸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인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적이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감사한 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레나 마리아 여러분 알지요? 그는 양팔이 없지요. 그분이 태어났을 때 두 팔이 없었어요. 이게 그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냐?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내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곁에 서 계셨을까? 그렇다면 나를 왜 이렇게 팔도 없이 만들었을까? 근데 시편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니다. 레나 마리아 이 사람이 팔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모습과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에게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살면서 우리가 한 해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불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마귀는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마귀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의 약속들을 말하자면 손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제일 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의심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한 것이 세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과 모든 약속을 다 좀먹어버려가지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세상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리나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느끼는데 인생의 고난을 극복한 삶이 예, 마이크가 딱 끊기네요. 예.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느끼는데 인생의 고난을 극복한 삶이 그들을 존경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어려움을 안 만나면 좋지요. 그러나 만나도 또 좋아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레나 마리아 팔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북해도에 사는 일본 여성 작가 미우라 아야코이다. 어려서부터 병약하고 몇 번씩이나 생사의 기로에 섰던 여인이 그였지만 그 고난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지금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작가이며 크리스찬이다. 그녀의 창작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준다. 지금까지 70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판매 부수는 3천만 부 이상, 그중 몇 권은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레나 마리아가 그 미우라 아야코를 만났는데 그녀는 파킨슨병 앓으며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작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우라 부부를 한번 만났는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그들의 인생에 대한 용기, 기쁨, 따뜻함은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내가 경험한 아픔이나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게 주어진 성공이나 실패, 기쁨과 고난이 따르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무언가 의미를 준다면 그것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생사, 고난,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고 간섭하고 계셨고 일해가고 계셨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생은 교회사처럼 또 신앙생활의 자서서처럼 자서전처럼 다 가치 있는 인생을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늘 주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팔이나 손이 없어서 팔이 편리한 점은 절대로 반지나 장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추운 날 그 어떤 친구 집에 갔더니 그분이 춥다고 장갑을 찾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레나 마리아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레나 마리아 아빠가 하지만 밖에 나가면 추워서 장갑을 끼워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해도 그 애는 하나도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거나 문제를 가지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불편한 것이나 누가 나에게 비판한 것이나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늘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여러분이 로마서 전체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한 줄로 쓰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사람을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그래서 중심 요절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중심 요절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 나왔어요. 1장부터 3장 20절까지가 뭐냐 그러면 흉악한 죄인의 모습에 인간의 실상이 거기 나와 있고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로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거기 나와요.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은 기적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태어날 때 태어나가지고 10살 먹어서 그 저기가 부모님이 세상에 그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냐 그러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버려서 이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순전한 기독교, 예기치 못한 기쁨, 시편 사색 등 주옥 같은 책을 쓴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는 8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런 일로 인해 그는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두 가지 결심을 했는데 하나는 절대로 엄마를 생각하지 않기로 해버렸어요. 그리워하지 않겠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그리움이 컸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픔 때문에 마음 문을 꽁꽁 닫고 사는 것으로 표출되어 그 이후 C.S. 루이스는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된 거예요. 아무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웃지도 않고 아주 평생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본 일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일도 없이 그에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떤 날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60대 넘어서 조이 데이비드라는 그런 여자를 알게 되고 그 여자는 암 환자였어요. 진단을 받고 그가 3년 반이면 죽을지 알면서도 그와 결혼을 했어요. 그 아내 병 수발을 하다가 먼저 떠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진실한 사랑을 받고 주고 사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전쟁은 예수님이 주인인 우리의 삶은 위로를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치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못 살도록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꼬이고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농락하고 또 환경으로 우리를 짓밟고 그 다음에 정욕의 힘으로 우리를 그냥 헐뜯고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이런 때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인 것을 늘 잊지 마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험과 환난에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죄 자체에서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지만 천국 갈 것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혀요. 죄의 세력이, 영향력이, 그 죄의 세력을 단절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 다음에 뭘 이길 수 있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시험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시험, 모든 환난에서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무력한 자를 은사를 줘서 능력 있게 하셔요. 굉장히 능력 있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뭐 이 물길로도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뒤에서 그것을 은사를 줘서 그 말하자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막 부어줘요. 물질도 쓰잖아요. 물질도 막 부어줘. 그것은 제가 체험해 봐서 알거든요.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딱 흘러갈 때, 나는 사실 어린이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줬는데,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살고 그랬는데,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재수 없이 애들한테 빠져버렸어요. 애들은 돈 낼 줄도 모르죠. 애들은 친하면 친할수록 귀찮게만 하죠. 애들은 옆에 가면 냄새 나죠. 근데 그 영혼이 굉장히 맑아요. 애들 세계는 가식이 없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유리알 같아요. 그 앞에 가면 기뻐요. 그래서 그 어린이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런 애들을 위해서, 이런 애들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이런 애들이 병들기 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일에 제가 투자를 하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윤 목사님은 광산교회에 빠져갖고 사시지만은, 나 광산교회가 좋은지만 나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항상 좋단 말만 하니까. 근데 그런 말하자면 뭔 얘기에다 이 말이 나왔어요? 예?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은사를 준다 말하다가, 제가 어린이 전도를 딱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나보다가 하라는 거예요. 나는 피아노도 잘 못하죠. 노래도 잘 못 부르죠.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는 좋아요. 예. 근데 그런 거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돈도 없고 그때 당시, 근데 일을 하러 갈 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애들 전도하다 우리 애들 거지 만들게 생겼어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 말라고 나한테 밥 싸주면서 장로님들 친한 분들이 나를 대접해 주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이 도무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년간을 하겠다 그랬어요. 왜 3년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은 죄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태껏 믿었는데 하나님 하란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체면으로 3년을 하겠습니다. 근데 왜 3년인지 아세요? 돈 벌어놓은 것이 3년을 묶었더라고. 이게 수중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만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해 6개월이 되었는데 나는 어디서 손 벌려본 일도 없고 헌금 주라간 일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750만 원, 1000만 원이 어디서 왔어요? 깜짝 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구나. 깜짝 놀려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전도를 또 했잖아요. 전도. 나는 전도를 하는데 잘 그 복음을 성경을 지금보다 더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외야학과 되면서 하는 거예요. 믿도 안 하면서 외야학과. 어린이 여러분 천사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른들은 한참 생각해 봐. 천사가 있는가 없는가 영구원이라고. 지옥이 있을까요? 그러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 같은 거 생각을 하면 애들은 있어요 이래요. 천사가 있어요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애들 메시지가 확 꽂힌 거예요. 애들이 막 회개를 하면 그 앞에서 애들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어른들은 거짓말하고 생각도 안 한 것들 있잖아요. 친구한테 욕하고 좀 미워하고 저 할머니 말 안 듣고 이런 말들을 어른들은 그런 거 웬만한 것은 죄로 취급도 안 하거든. 너무 큰 죄를 지어버려갖고. 근데 애들은 그 말을 다 말한 거예요. 그 앞에 앉아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을 다 실토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세계에 점진적으로 빠게 되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잖아요. 날마다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 버린지 아세요? 육체는 솜처럼 피곤한데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삼층천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고 모든 생활이 기쁘고 삶에 그냥 굉장한 그 전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생이라고 그러구나. 밥 먹고 배아지가 뜯으니까 염려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해 버렸어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고 남을 미워하는 에너지가 있고 이웃 흉볼 에너지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에너지가 그 바람구멍이 나서 옆으로 그 새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은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천국 갈 때까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먹이고 입으실 것을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40년 전에 내가 헌신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안 죽고 살았어요. 3년 먹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40년 동안 쓰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도 계속 퍼부어준 거예요. 우리 아들놈은 뉴욕에 손자랑 다 거가 있고요. 우리 자부랑 또 작은 아들은 필리핀에 거기 KTX 국가에서 돈 대줘갖고 거기 가서 이번에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더라고.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았고 또 우리 딸도 또 그렇고. 근데 내가 그 돈을 벌어서 하려고 했으면 진지 거지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대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은사를 다 베풀어준, 능력도 베풀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에 이 강상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 와서 앞에 섰으면 기절해 버렸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훈련이 되어가지고 여기 와서도 별로 잘 안 뜨는 게 떨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막 웃어주고 그러니까 위로가 되어가지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훈련시켜준 덕택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면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경험이 능력이 되어요. 근데 처음에 뭔 일을 한지 아세요? 큰 일 안 했어. 교회에서 교사 하면서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구원 초청을 했어요, 그때. 어린이 여러분,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어린이.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오늘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어린이 있으면 조용하니 오른손 드세요. 이 구원 초청하는 것을 미국서 그때 강사들이 와서 나를 시킨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200몇 명인데 나를 시킨 거예요. 내가 일어나갖고 다 틀리게 해버렸어, 그때. 근데 이렇게 다 눈 감으세요. 그러면 교사들이 다 눈 감아주면 오직도 와요. 근데 눈 뜨고 나를 본 사람 있어.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못 오겠더라고. 그랬는데 그 사소한 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제가 많은 기적을 봤는데 앞에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전주에서 교사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 다 나왔는데 한 사람이 있어. 당신 왜 안 나가요? 어떤 청년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절어, 소아마비로. 이게 그 사람은 남 앞에 서서 한 번도 뭔 발표해 본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가세요 딱 그랬어요. 이게 그분이 내가 그 강사니까 딱 나와서 앞에 섰어요. 그분이 그 이후로 그 앞에 걸어 나온 순간에 육체는 안 고쳐졌는데 그 마음의 병이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치유가 일어나서 그분이 완전히 나와서 모든 곳에 다니면서 그분이 부흥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평생 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7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5절에?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 바로 개과천선에서 확 바뀌어버린 것이 아니고 옛날 습관, 죄의 습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도록 유혹이 훈련이 돼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냐는 그것을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라 하겠어요? 거기 거한다 이랬죠. 거한다는 말은 집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그것을 집을 지어서 나를 그 습관대로, 이게 술을 많이 잡선 분은 술집이 그가 들어있고 담배를 피운 분은 스모킹하우스가 그 안에가 들어가고 있어. 그래갖고 피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 그래서 나를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되어요. 그래서 죄의 집, 염려의 집, 슬픔의 집, 가장 희노애락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사람들은 이러죠. 금년에 결심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 할 거예요. 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근데 곧 내 그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속는 것은 나는 법 없어도 살아 이렇게 생각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말하자면 그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말하자면 정복에 갈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즐거워하고 23절입니다. 시작. 예,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 없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로 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정복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루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온 사람에게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이게 법이 내 마음의 법이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죄를 짓게 만드는데 24절 읽습니다. 시작. 절망적이죠. 여러분 있죠. 여기 학생들 자녀들이 있으면 사회 나가잖아요. 사회가 이중구조로 돼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도덕책이나 윤리나 진실로 해서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그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뭔 얘기하면 겉으로는 막 웃고 좋게 말하는데 뒤로는 이권 관계로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요. 굉장히 절망해버려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이런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이 사도 바울이 거기 산상수원에 있는 대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무기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부모를 몰라봐요. 손에 나면 좋을 때는 좋은데 부모님도 손에 나면 싫어해요. 또 자녀도 싫어해요. 또 뭐 저기 이렇게 해서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온유한 성품을 주시고 나를 핍박하고 그 나를 그 죽이려고 달라드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모르나이다 이런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령에 들어온 후로 우리 생애가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없어졌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이기는 권세도 주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의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꼬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굳세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문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 되는 곳이에요. 제가 아는 그 어떤 그 이번에 12월 30일 날 천국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10살 미만의 양가 부모님이 양친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큰어머니 댁으로 그 양녀로 큰어머니 댁에 보낸 바 되었어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큰어머니 댁에서 키우다가 나이가 많으면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입 안나 덜라고 어려서 가난하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시집을 빨리 보내버렸어요. 열 몇 살 먹어서. 근데 시집을 가서 가난한 집에서 또 시집 가면 시집살이 엄청 세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시집살이를 하도 하니까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자네 여기서 살다 죽겠네. 자네 도망가버서 도망가버서 막 그런 거예요. 남편이 하도 자기 시어머니가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 시절이라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니까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 남편도 마음 의지할 곳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35살 먹어서 애들 4명을 놔두고 말하자면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애들 5명을 데리고 말하자면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구아와 과부의 어머니가 되고 남편이 되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들어서 저렇게나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저렇게나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피곤하면 교회 가서 잠자고 집에 가면 따뜻하게 해준 사람도 없고 함께 기도하고 가서 이러고 기도하고 이러고 그런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는 대학교 교수가 되고 하나는 의사가 되고 또 그 저희가 되었는데 그 엄마의 기도로 어머니가 많이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한테 해준 것이 없다. 좋은 옷도 한번 못 해주고 좋은 음식도 못 입혔다. 나는 너희들한테 정말 엄마 노릇을 못했어야. 맨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미안해갖고 못 입히고 못 먹이고 키워놓으니까. 그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엄마 그런 얘기 말어. 엄마가 살아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복이여. 우리 어머니 그러면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그 각인이 되어가지고 그 어머니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만약에 어머니가 애들 5명이니까 나 모르겠다 놔두고 가버리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 텐데 어머니가 돈으로 또 우리에게 못 입히고 좋은 학교를 그렇게 어머니가 못 보냈어도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로 살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냐고 어머니 전혀 우리를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다가 그 어머니가 금년 12월 30일 날 천국으로 가셨어요. 12월 1월 2일 날 장례식을 했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막내 아들 의사된 아들이 그렇게 울면서 우리 어머니 고마운 어머니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신 것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감사 감사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앉지 못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잘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 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 내면 주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심겨져야 그들의 일생에 감사하는 이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내면에 오셔서 생명으로 계셔서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사가 형통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봉사해서 이 광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이 금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자손들에게는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나게 하여 힘을 얻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불평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물질을 바쳐 헌금하는 귀한 종들도 있는데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윤 목사님 멀리 계시는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힘을 얻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일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기를 소원하는 광산교회 성도님들 머리위에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여자.